최근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한참 떠들썩했죠. 논란 속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사전 통보를 받은 남양유업이 최근 소명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세종시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격적인 제재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건데 6월 초에 청문 절차를 거친 다음 영업정지 여부가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 남양유업 관계자들은 세종시를 방문해 소명이 담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지난 16일 세종시가 남양유업 세종 공장에 2개월 영업정지를 사전 통보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피해 규모를 지금 산출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검토 중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 청문도 요청을 한다. 이렇게 상출을 해주신 거죠. 남양유업은 영업정지 확정 시 대리점과 낙농가가 입게 될 피해 규모를 아직 산출하지 못해 이날 구체적인 소명 내용은 담지 못했습니다. 세종시는 6월 중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제재를 사실상 확정하는 청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영업정지를 사전 통보한 세종시 처분부서와 남양유업 관계자들이 쌍방의 의견을 내고 청문 주재자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일반적으로는 처분 부서의 손을 들어줍니다. 청문 자리에서 남양유업은 의견서에 담지 못한 정확한 대리점 피해 규모 등을 부각시켜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점이나 낙농가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 노력하겠다. 세종 공장은 남양유업 제품의 약 40%를 책임지고 있어서 6월 영업 중단이 확정되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오전 서울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 사무실 등 모두 6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